네, 전국 대축전. 이제 단체전 8강. 이제 제가 5단식입니다. 네, 토요일 날 첫날에 이제 예선전하고 16강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8강부터는 하룻밤 자고 나서 이제 일요일 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 저희 경기도 팀 말고도 뭐 모든 시도 팀들이 전날에 술을 많이 드신 것 같더라고요. 다들 컨디션이 안 좋은 채 이제 아침에 첫 게임입니다. 요번에 사실 제가 서브를 못 받았는데 공이 들어와서 노플레이가 되면서 좀 행운적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댔고요. 전국대축전은 이제 선수부나 뭐 4부나 5부나 뭐 1부나 2부나 모두 노엔드로 게임하고요. 이제 5단식입니다. 5단식 중에 이제 저희 경기도가 2대1로 앞선 채로 지금 제가 5번 단식이고요. 바로 옆에 4번 단식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단식, 5번 단식 둘 중에 하나만 이기면 저희 팀이 승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저보다 요 옆에 4번 단식이 조금 더 먼저 들어갔는데 4번 단식이 이제 세트 스코어 1대0인가 2대0으로 이기고 있었어서 저는 좀 마음이 편한 상태로 들어왔고요. 요 상대 팀들은 이제 두 게임 다 이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을 갖고 게임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8대2. 네, 왼손 패널도 보니시라 좀 시작할 때 까다로울 것 같아서 제가 좀 집중을 많이 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요즘에 쉐이크보다 패널더 분들하고 할 때가 더 어렵거든요. 패널더 분들이 더 까다로운 것 같고 또 왼손이기 때문에 왼손 분들은 거의 서브랑 드라이브가 좋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은 드라이브가 잘 돌아와서 집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른손하고 하면 제가 쇼트쌈으로 많이 이렇게 이끄는 경우가 많은데 왼손하고 하면 쇼트쌈이 잘 안 나오고 이렇게 플레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버겁습니다. 나이스. 네, 이런 식으로 항상 선 서브 놓고 3구들이 왼손 분들은 거의 다 3구가 좋아요. 드라이브랑 서브랑. 그래서 리시브를 엄청 신경 써야 됩니다. 자, 10대6. 김종배님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주 예전에 한번 쳤던 것 같아요. 한 번인지 몇 번 쳐봤던 느낌이 있습니다. 좀 익숙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포항에서 살았던 때가 있어서 그때 경상도 분들하고 많이 쳤었거든요. 자, 1대0. 이제 백쪽으로 몰아서 이제 쇼트 싸움 하려고 백쪽으로 서브 넣습니다. 저는 요날 토요일날 술을 안 먹었습니다. 저는 그때 계속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약도 먹고 있었고 몸이 안 좋아서 술을 안 먹어서 저는 컨디션이 괜찮았고요. 저희 팀들이나 다른 팀들 모두 다 술을 좀 많이 드신 것 같더라고요. 1대1. 제 옆에 4번 단식도 이기고 있어서 사실 제가 지더라도 옆에서 팀원이 이길 것 같다는 약간 이런 믿음이 있어서 좀 마음을 편하게 게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플레이도 좀 잘 됐던 것 같고요. 8대3. 자, 9대3.
대사. 예, 본선부터는 거의 제가 5단식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희 팀들이 다 실력이 비슷비슷해요. 1, 2부라서 저희 팀 모두 다 5명이 1, 2부라서 실력이 그냥 비슷한데 다들 5번 단식이 부담스러워해가지고 5번까지 갈 오다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렇게 뭐 순서에 상관없기 때문에 제가 5번 하겠다고 해서 5번 단식을 많이 빠졌습니다. 이번에 스트레이트 드라이브 좋았는데 제가 잘 버티면서 점수를 땄습니다. 나이스. 지금 계속 서브 놓고 돌까봐 제가 리시버를 지금 포핸드로 두 번 연속 찔렀습니다. 작전이 잘 먹혀가지고 성공했고요. 8-6. 아, 요 포인트가 조금 컸습니다. 좀 아까웠습니다. 8-7이냐 9-6이냐 좀 엄청 큰 차이인데. 자, 저도 그럼 범실하면서 이제 9-7. 한 포인트는 제가 여기 삭제했던 것 같아요. 어, 나이스. 지금 소트를 버티다가 한번 이렇게 찻불러식으로 찍어 누르면서 비볐습니다. 어우, 코스 좋았고. 요거 좀 제가 위에서 찍어 눌러서 공이 좀 깔리면서 이렇게 3-0으로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